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원장님이 된다. 네. 가정하에 네. 어떤 직원들 뽑을 거냐. 오, 네. 그러면 작가님 내가 미용실을 운영해요. 내 돈 투자해서. 그럼 어떤 직원들 뽑겠어요? 매출 많은 디자이너 그쵸. 뽑아야죠. 기술 좋은 디자이너, 네. 고객 많은 디자이너 네.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작가님이 강의를 하시는 분 대부분 이제 같이 일을 협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1인 기업으로서 혼자 하지만 이제 그럴 때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사람 관계. 이제 뭐 보통 퇴사의 이유도 보통은 이제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싫어서 나온다고 이런 맞아요.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좀 아, 난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의 좀 공통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그래서 꼭 교육할 때 네. 자료들도 만들고 물어보기도 네. 하거든요. 네. 특히 이 일은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헤어 살롱의 헤어 디자이너들은 네. 다 각자 자기의 기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네. 되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 기술이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기술 그러는데 그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원장님이 된다 네. 가정하에 네. 어떤 직원들 뽑을 거냐. 오, 네. 그러면 작가님 내가 미용실을 운영해요. 내 돈 투자해서. 그럼 어떤 직원들 뽑겠어요? 매출 많은 디자이너 그쵸, 뽑아야죠. 기술 좋은 디자이너, 네. 고객 많은 디자이너 네.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 유머 많은 사람. 아, 재밌는 사람 뭐 이런 거구나. 또는 긍정적인 사람. 네, 네, 네. 잘 웃는 사람. 성실한 사람. 네. 말투 이쁜 사람. 네. 정말 전부 이 태도로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는 10년 전에 이 업계 들어왔을 때 네. 제가 잠시 생각했던 게 나 미용실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제 돈 투자하는 거니까 네. 그런 사람들 뽑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표정들이 네,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럼 그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돈 잘 벌어지고 손님 많은 디자이너랑 일을 하는 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확률 높아질 것 같은데 막상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 현장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잘 웃고 뭐 매너가 좋고 말 예쁘게 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차이를? 처음에는 매출이 많으니까 좋죠. 네. 그런데 이분이 머리만 잘하니까 머리도 잘하면 좋은데 머리만 네. 잘하니까 다른 직원들하고 굉장히 불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네. 결국은 원장님들도 이분이 불편해요. 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래 못 가요.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점 단위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점이나 네. 뭐 본사 차원이나 다 네. 해요, 지금. 아,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지점에 딱 갔을 때 네. 그 어쨌거나 지점에 분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 뭐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하고 잘 안 나오는 지점하고 또 분위기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확 느껴지세요, 그게? 확 느껴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밝아요. 잘 되는 거기는 직원들이 밝고 인사도 네. 잘하고 네. 대답도 잘하고 네. 표정도 좋고 서로 간에 굉장히 화합이 좋아요. 그런데 매출이 안 좋은 매장을 가는 순간 네. 어두워요. 오. 매장은 밝은데 매장만 밝구나. 네, 조명은 밝은데 네. 분위기는 너무 어둡고 직원들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대답 안 해요. 아, 교육 분위기부터 다르겠구나. 네, 그걸 알아요 저는. 오. 그래서 아, 이 매장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의 맞아요. 그럼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지점장이라고 했나? 맞나요? 뭐 원장님. 네, 원장님. 원장님이 네. 만드시는 건가요? 네. 원장님의 역할이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리더 교육할 때 리더가 네. 바뀌지 않으면 네. 절대로 직원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리더분들한테 많이 강조합니다. 아, 근데 그 리더분들은 네.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의 그 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나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그럼 이거를? 근데 네. 본인이 고집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직원들이 힘들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본인이 느끼면 그때 와서는 이제 저한테 바뀌는구나. 바뀌거나 아,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뭐 고객이 떠나고 자꾸 직원들 나간다 이러면 내가 뭐 잘못했네 그때 인지하고 이제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네.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거나 저 상담 좀 해주세요라고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제 판매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거는 네. 이제 뭐 우리가 미용실에서 뭐 어떤 헤어 제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디자이너분들이 가끔 이제 권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일단 사본 적은 없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 미용실을 다녔을 텐데, 우리 네. 디자이너 분들이 네.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얘기를 했던 적은 있죠. 근데 제가 사지 않았어요. 네. 그 디자이너랑 안 친했나요? 아, 예,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뭘 팔려고 하는 거 말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팔지 말고 네. 그냥 고객이 스스로 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작가님이 고객님인데 네. 디자이너가 머리가 되게 윤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숱도 많고 네. 되게 이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이러고 궁금해할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관계가 좋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나 이거 써? 그럼 나도 줘봐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굳이 뭐 이거 쓰세요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데 네. 그런 관계 형성도 안 돼 있고 네.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주면 안 네. 되죠. 관계를 구축하는 게 문제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하고 있고 계속 웃고 있고 뭔가 네. 좋으면 자꾸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아,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일단 사야겠다. 이런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 네. 그래서 판매 기술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누군가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 네. 이 부분이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호감을 고객에게 주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예를 들면 현장에서 이제 저한테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인사법에 대한 거, 인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인사를 안 하니까. 아, 직원들이? 그래서 인사하는 교육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그 접점에서 어떻게 네. 응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인사는 매장에서 교육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솔톤으로 하세요. 네. 뭐 입을 어떻게 하세요. 뭐 네. 허리를 몇 도 굽히세요가 아니라 네. 왜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인사가 왜 중요한 건지 이유에 대한 얘기를 why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굳이 그런 생각 없이 뭐뭘 하라고 그러면 너무 그쵸. 기분에 안 따라 안 하고 싶고 안 고객에 따라서 안 하고 싶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네.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의미와 네. 가치가 결국은 다 자신의 얘기니까 그쵸.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데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 그게 결국 마인드네요. 네. 마인드. 그 이제 보통 이제 헤어 제품을 권하면은 네. 그 제가 이제 그 안 친했을 때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왠지 비쌀 것 같아. 왜냐면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최저가 딱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서 뭐 권했다? 아, 그럼 이게 왠지 여기서 뭐 마진도 좀 떼고 하면 좀 비쌀 것 같아서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많죠. 거절의 문장들이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네. 비싸요. 네네네. 네, 네. 뭐 효과 없어요. 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기는 한데, 네. 비싸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네. 아까 이제 지금 작가님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분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그분이 얘기했을 때 그것도 거절 멘트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쫓아나가 보면 더 비싼 거 사거든요. 아, 네. 딴 데서. 네. 딴 데서 더 비싼 거 사요.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더 비싼 네. 거 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는 그냥 비싸다는 의미보다는 거절의 멘트잖아요. 집에 있어야도 그렇고 네. 집에 가보면 없어요. 그렇죠. 없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건 거절의 멘트니까 일단은 저는 거기서도 먼저 네. 그런 거 말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그냥 아, 네 이러고 나면 되는데 비싸다는 의미는 어떨 때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죠? 딱 들어갈 때 아, 내가 저게 한 5만 원이면 살 거야 라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8만 원이에요. 과연 이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난 5만 원이면 사겠는데 네. 8만 원이면 저걸 내가 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이쪽에서 좀 더 저한테 있을 혜택을 네. 이걸 쓰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면 자꾸 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 나 9만 원 내도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싸요라는 말로 아, 저 손님은 안 살 거구나라고 포기하지 말고 네. 아, 어떤 게 필요한지 예,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더 제품 띄워놓고 네. 일상 대화나 어떤 게 고민인지를 좀 물어보고 듣다 보면 포인트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라는 건 사실 이제 가치에 비례해서 이제 싸다 비싸다 정해진 네, 건데 네, 네.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비싸다는 말로 거절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하면서 이게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잘 인지시켜주면은 뭐 가격이 뭐 가치보다 훨씬 뭐 내려가면은
가격 얼마, 100만 원, 200만 원이든 간에 싼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게 일단은 네. 중요하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지만 매장에서 판매를 잘하는 디자이너들 보면 네. 다 인터넷에 있는데 고객들이 사요? 이러고 물어보면 네. 다 사요 이래요. 그것도 거기서 사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편하게 그쵸. 그리고 지금 얘기해 줬으니까 네. 그리고 손짓법 알려 줬으니까 네. 그냥 신뢰니까. 그렇죠. 네.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냥 관계를 위해 사는 경우도 있죠. 고객들도. 그렇죠. 네. 그럼요. 고객님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좋은 거 많이 사다 주세요. 아프다 그러면. 저도 사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료수도 사가지고 네, 저도 사가요.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